자, 그래서 이제 이게 프라이빗 50명만 기다림 없이 바로 나가는 거죠.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타겠다, 연인끼리 와서 우리 편안하게 탈 거야, 단체 행사 와서 우리 이빠지만 쓰고 싶어, 그럼 여기서 하면 되고. 저희가 이번 주말에 풀파티를 할 겁니다. 이번 풀파티 주제는 비키니 풀파티예요. 생맥주 5,000원, 입장료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월드에서 댄스 가수는 아니고 기타 등등 잡일을 맡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건데 미쳐버리겠네. 야, 오늘 토요일인데 보이죠? 비 와요. 와, 3주 연속 토요일날 비가 옵니다. 지금 맛이 갔어.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갔어.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그래도 오늘 예약이 수상이 한 500분 정도, 그 다음에 400분 정도 되니까 1000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모시는지. 비 오는 날 이 가평까지 텐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단체 분들이 계셔서 우리 조식을 또 맛있는 거, 보통 이게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조식이 좀 맛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걸 먹으라는 건가? 아, 너무한데? 막 이런 조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왜 끓이느냐? 무조건 어제 술을 드셨거든. 해장하라고 황태해장국. 지금 이제 또 우리 버스를 통해서 단체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버스 두 대 보이죠? 버스가 두 대 있기 때문에 이게 토요일 날은 굳이 차를 안 끌고 오시는 게 좋아요. 차 막혀요. 무조건 막혀요. 무조건 막히니까 가평역에서 저희가 픽업을 해드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고마우신 고객님들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들. 아, 그리고 우리가 닭볶음탕도 지금 49,000원, 가평 최저가. 그러니까 비 온다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비 오는 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차가 안 막히고 시원해요. 요새 너무 덥잖아요. 비 온다고 해서 올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일도 없다. 비 와도 난리 났죠? 그리고 빠지에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또 PHC 치킨. 네. 치킨 맛있겠다. 들었죠? 네. 치킨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헤비하지 않은 것들. 치킨 한 마리는 너무 헤비하니까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빠지에서 먹는 치킨. 존맛탱이죠. 근데 진짜로 맛이 다른 게, 똑같은 음식인데 빠지에서 먹는 라면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맛이 완전 달라요.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빠지에서는 먹는 거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나이들이 다 20대 초반이잖아. 저기 군인들이 되게 많아. 하여튼 저 잘해드릴게요. 고생하시잖아. 이게 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서 있는 게 별로 안 힘들었거든? 나이가 드니까 울렁울렁하네. 근데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아도 금방금방 빠지는 게, 저 디스코 같은 게 10명씩 타잖아. 네. 그러니까 이만큼 쭉 빠지잖아. 그러니까 많이 안 기다려. 자, 재밌게 타세요. 고생한다. 저게 지금 드라이버들이 왜 고생하는지 알아? 모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드라이버들이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네 생각에? 시야? 눈. 빨리 가잖아. 네. 비가 와서 눈을 때려.
그리고 따가워 이게. 이렇게 막 와서 뭐 하는 게 되게 따갑고. 그래서 이제 되게 팁을 드리자면 되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일찍 오는 게 제일 베스트. 오전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와도 지금 시간이 오후니까 그렇지. 오전에 오시면은 뭐 진짜 빠지 전세. 내 것처럼.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노는 게 좋아. 여기서 놀면, 저 봐봐.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치? 쉬는 거야. 처음에는 뛰다가 여기서 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 놀이기구, 그리고 저렇게 타실 분 하면 얼른 가는 거예요. 그냥 타고 싶던지 안 타고 싶던지 그냥 빨리빨리 가서 타면은 금방금방 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배를 지금 많이 돌리고 최대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방법이 뭐 있는지 알아? 또 뭐가 있냐면 수영장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크리스월드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방법은 최대한 일찍 와서 워터파크, 그 다음에 수영장, 그리고 놀이기구, 그 다음에 빠지.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빠지가 대한민국. 봐봐. 지금 배가 몇 대가 돌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네 대. 다섯 대가 돌고 있잖아. 저기 오는 거까지 여섯 대가 돌고 있잖아. 저기 우와. 나가는 거 일곱 대, 그지? 네. 이제 알겠지? 네. 이렇게 못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도 실수 없이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얼마나 많은 배들이 빨리빨리 나가주느냐. 그래야 안 기다려. 그리고 이거 기다리잖아. 뭔 인생인 줄 알아? 무슨 인생? 폭동이다. 우리 빠지의 어떤 우리의 사명은 기다리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뭐 여기 사람 많이 있어 좋아 이게 아니야. 크리스월드에 오면은 최대한 안 기다리고 최대한 많은 놀이기구를 우리 토할 때까지 타고 간다. 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야. 구명조끼 입고 누워버리잖아. 우리 좋은 거야. 아유 군인 아저씨들 체력이 좋아. 일반인들하고 틀리지. 네, 저희 크리스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 아저씨들 환영해요. 내가 예언할게요. 이거 지금 여기서 시작되잖아? 한 몇 달 안에 파크 스크린이 붐을 잃을 거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자, 우리. 이런 컨셉, 이런 아이디어, 이런 고급화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뭘 한다? 돈을 번다. 나 보여줄게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봐봐. 내가 한다고 한 건 꼭 해요. 호스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 구좌가 몇 개 정도는 열려 있어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재밌어. 제트보트가 제트보트가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이거 플랭크시. 보통 다른 바지에서는 이거 안 놔. 왜요? 기름 많이 먹어. 아, 아 그리고 이거를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른 거는 물 위에서 그냥 떠다니는 거잖아. 네. 얘는 날려야 돼. 그러니까 바람을 태울 줄 아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니까 오래 안 해본 사람은 또 못해요. 그리고 빨리 와야지 이 테이블도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 나가요. 네. 특히 주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평일에 오는 거. 평일에 와야지 모든 게 다 한적하고, 정말 근데 놀이기구를 정말 많이 탈 수가 있어. 저 군사경찰이 뭔지 알아? 잘 모릅니다. 나도 몰라. 그러니까 오실 때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 그죠? 뛰어내리면 안 되지. 왜냐면 좀 막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겠지만 저기는 이렇게 건너다닌다. 밑에는 뛰어도 돼. 밑에는. 그러니까 여긴 낮으니까 뛰어도 돼. 저 높으니까 네. 위험해. 그래서 어줘봐. 오. 나는 저런 걸 못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놀이기구를 최대한 빨리 태우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지만 이렇게 분산되는 게 정말 중요해. 여기 워터파크에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고 여기서도 라면 한 자락 하고. 근데 나는 이도 저도 다 싫어. 그냥 왕처럼 놀 거야. 그러면 저걸로 가면 돼. 프라이빗 바지로. 저 사람 없는 거 봐. 지금 이 와중에 이거 벌써 다 팔린 거라고. 이거밖에 안 남은데. 없잖아. 진짜 오뎅도 없어. 없지. 국물도 없는데. 구독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 어떠십니까? 예? 건강.
어,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죄를 못 짓겠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바베큐랑 수상레저랑 숙박이랑 풀파티까지 한 번에 묶어서 예약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저렴해요. 뭔 말인지 알지? 네, 압니다. 여기 오시는 분은 모를까요? 지금 이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비가 몇 시에 끝이지? 오늘 한 7시쯤 끝인다고. 이것도 다 치워놔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쓰고 남은 무조건 원상복구가 돼야 돼. 네. 확인을 하고. 뭐냐면 고객들은 좋은 걸 기억하지 않아. 나쁜 것만 기억하지. 네, 알겠습니다.